여러분, 좋은 방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? 뭐 채광 좋은 방, 뭐 역에서 뭐 가까운 집, 뭐 신축, 그거 말은 누가 못합니까? 가장 좋은 방 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중개사를 찾아가십시오. 그게 가장 좋은 방 구하는 방법입니다. 오늘은 여기는 신림역에서 5, 6번 출구 방향으로 한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이쁜 방입니다. 제가 사진으로는 예전에 한번 올려놨었는데 지금 방에 빈 게 있어서 영상으로 하나 찍습니다. 옵션은 여기는 침대랑 TV까지 있고요. 가격은 1000에 50, 2000에 40까지도 아마 주신다고 합니다. 빌트인 다 돼 있고 이거 화장실에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. 사실 여기 모든 호수가 샤워 부스 따로 있는 거죠. 네. 모든 호수가 샤워 부스가 따로 있어서 이런 방이 많지는 않죠. 오피스텔 제외하고 오피스텔은 대신에 관리비가 또 비싸니까 이거 신발장 잘 되어 있고요. 인덕션 2구에 드럼 세탁기, 여기 식탁처럼 쓸 수 있는 이것도 있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렇게 옵션 다 있습니다. 방도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. 침대 길이를 한번 여기가 2m10이 조금 넘고요. 이 침대가 2m10이 좀 넘고 여기 그 저 냉장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m80? 잠깐만 다시 80이 나왔던 것 같다. 네. 2m70에 1m네요. 2m70, 여기 침대까지가 2m70, 여기가 침대가 한 1m가 좀 넘으니까 3m 한 87,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방도 크고 화이트 룸에 깔끔하고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게 나왔습니다.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집은 되게 이쁜 집입니다. 신림역에서.